지난 1월 실시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는 3,592명이 지원했습니다. 5일 동안 단 하루만 쉬고 매일 8시간씩 시험을 보는데요. 크고 많은 법률책을 캐리어에 담아오는 모습은 변호사 시험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로스쿨 교육기간 3년,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길고 힘든 시간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험장을 찾은 가족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동안에 사법시험 폐지, 또 다시 로스쿨 진학, 또 변호사 시험 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고 또 좌절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가는 길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도 많았고 참 어려운 길이고 험난합니다. 참 어려워요. 아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한 거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이의 앞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도 신입 변호사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 변호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박철 변호사. 청년 변호사의 처우를 들여다보니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원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긴 변호사인데 법정에 나가지 못하는 변호사가 6개월 동안 유지되는 거죠. 수습을 마치지 않으면. 근데 그 6개월이 사실상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도 해야 근로도 하지만 또 교육도 받는 기간이거든요. 6개월이. 그러다 보니까 수습처나 이런 데는 작고 수습은 해야겠고 이런 그 제도라든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 지정된 기관이나 로펌에서 6개월 이상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로펌이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겁니다. 변호사 세계에서는 이를 악덕 로펌, 이른바 블랙 로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 변호사가 근데 그 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기고를 해요. 그럼 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한다든가, 수습 기간 동안은 법정을 출입을 못하니까 마치 법정에 가는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운전을 시킬 용도로 운전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든가, 수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이나 이런 일들을 너무 과다하게 줘서 지속적인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거나, 수습 변호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제가 보기에 한 15건 전후반인 것 같아요. 근데 수습 변호사한테 오자마자 30, 40건의 사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습 변호사는 밤을 새는 거죠. 과다한 업무에 수없이 야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선임 변호사의 개인적인 업무까지 하는 수습 변호사들. 보수는 제대로 지급이 될까요? 수습 기간이니까 임금 지급을 안 한다거나, 수습 기간 동안에 아주 필요한 뭐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는 뭐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다던가. 3, 40만 원 한 달에요? 그렇죠. 열정페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턱없이 적은 보수. 버티고 또 버텼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건 좌절감뿐입니다. 고용보장을 약속해놓고 어기는 경우도 부지기수. 수습 변호사 10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서로 경쟁시켜서 좋은 서면 작성한 수습 변호사에 가점 주는 방식으로 6개월 네. 동안 이렇게 조작된 자발성을 강요해서 그중에서 한 명도 고용도 안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수습 변호사들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변호사 업계에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변호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꼭 변호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픔들이 결국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아픔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숨기고 쉬쉬하기보다는 좀 공론화하고 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개업을 하면 보통 법조타운에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은 우리나라 변호사 사무실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까지 6개의 법조기관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년간 공인중개업을 해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변호사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빈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 7개월 이상 비어있는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비어있는? 이제 이게 이제 대로변에 있고 금액이 조금 이제 비싸다 보니까 변호사님분들이 이제 안쪽으로 좀 싼 데로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이제 빈 지가 오래됐죠. 예전에는 대로변에 위치 좋은 곳이면 다 아, 공실이 없었죠. 공실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소유주분들께서. 대로변에 위치한 50평 사무실의 경우 호황이었을 때는 임대료가 7,800만 원이었지만 요즘은 45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공실률도 꽤나 높아졌다는데요. 맨 처음에 사무실 이렇게 뭐 30평, 20평 못 얻어요. 왜냐하면 이 월세라든가 사무장님을 쓰시고 사건은 없으니까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큰 사무실을 A라는 변호사님이 얻어요. 그리고 별산지라고 사무실을 이렇게 나눠요. 방들을.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쉐어해서 이제 내시는 건데 금액이 줄죠. 아무것도 인테리어도 본인이 할 필요가 없고 방 하나만 빌려 쓰는 거예요. 금액은 뭐 아주 열악한 건 80부터 뭐 200, 250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만 내고 방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그 법인 상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 명의로 내셔서 내가 변호사면 따로 내셔서 내 사건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세만 내는 거예요. 일부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 게시판에서 별산제 변호사를 구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건을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뭐 330 뭐 550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한 건을 선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사무소 임대료하고 직원 뭐 임금 그리고 유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유지 자체가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업은 영업대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들의 영업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는 사실 진입할 데가 없거든요. 냉정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렇게 개업을 한다는 게 언감생심인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배짱과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 아니면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사실상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거기 기득권층이잖아, 변호사들은. 기득권 돈 많이 벌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 사회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개업에 도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보드 하나만 해서도 듀얼 모니터는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래픽 카드가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즉 로펌의 대표 변호사, 로펌의 지분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로펌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고용 변호사로 나뉘는데요. 박호근 변호사와 김성민 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용 변호사로 일하다가 함께 개업을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연락드리고 동훈이 소개로 왔습니다. 아, 예. 네네.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직접 발품을 파는데요.
저희는 좀 창을 많이 띄우고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저희 서면, 상대방 서면, 저희 증거, 상대방 증거 다 비교해야 되는데 예, 예. 이 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양들을 비교하면 잘 안 맞아요, 대기업 컴퓨터는. 그래서 아. 그 친구 소개해서 이쪽으로 예. 오게 됐습니다. 아, 예, 변호사 업무에 맞는 컴퓨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조립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예.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골라주신 두 개 중에서 한번 예. 하면 본체만 하면 AMD는 50만 원대고 그렇죠. 인텔로 하면 60만 원대 정도 되는 예. 것 같은데 사무실 개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솔직히 가격에 유독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 혹시 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예. 한 4개 정도 사잖아요. 예. 4개 사고 모니터도 좀 사고 예, 예. 예 혹시 좀 할인이 좀 가능할지. 아, 저희가 원래 진짜 네. 정가 판매하면서 네. 이게 뭐 가격을 바가지도 안 씌우고 할인도 진짜 50원 단위 하나까지 다 받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50원을 빼드릴 수 있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안 빼주신다는 건 가격을 흥정하는 사이 두 변호사에게 뭔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막 인쇄된 새 명함인데요. 뭔가 감회가 새롭네. 마음에 드세요? 예, 이게 사실 보시면 이게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로고가 찍혀 있는 저희 사업체의 명함을 보니까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로펌의 고용 변호사가 아닌 대표 변호사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로서 갖는 의미 있는 명함입니다. 저는 제 명함에 파트너라는 표시가 처음 되어 있는 명함을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파트너라는 것이 사실은 법인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서 법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이 흥하면 좋겠지만 망하면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돼서 한결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을 받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대문 사장님 먼저 드려야 되겠네. 아 예. 아예. 대표님 거 먼저. 아예. 아유. 예. 아유. 박홍 변호사. 정한. 네. 네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민 변호사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가 제일 먼저 드리는 분들이 텐데. 나오자마자 바로 드려. 그날 밤. 김성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 건 니다. 그런 건 니다. 야, 근데 되게 장난이 심했지, 그때. 오늘 명함이 나와가지고 용산 갔다가 거기서 그 퀵으로 명함을 받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나? 야, 명함 담당도 있어, 총무에서는. 아, 그런가? 잘 넣어놔라, 이거.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가장 먼저 오늘 나온 명함부터 돌립니다. 일종의 틈새 홍보랄까요? 성민은 이제 아직 뭐 애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 보면 새로운 모험을 한 거지. 근데 뭐 아닌 모험이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제 뭐가 되면 이제 대박 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의 생활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내부터 반대도 있을 거야. 그렇지. 나 아내는 걱정을 하지. 걱정을 하는데 뭐 없어, 솔직히. 내가 한다니까 뭐 응원 뭐 서포트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뭐 예전에는 개업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업을 결심하기까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게 월급을 받는 거랑 또 제 그 영업 사업을 해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아 저는 처자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안정한 부분은 힘들 수 있다라는 고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니까.
여느 자영업자와 다름없이 펼쳐지지 않은 앞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 변호사로서는 하지 못했던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도전을 택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내가 뭐 해줄 건 없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주고. 그래, 어. 야, 잠깐 만들어 볼게. 주변에 그래, 주변에 변호사 친구 있는 그래. 게 되게 큰 거 같아.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나. 그래 본인 사건은 만들지 말고 노력해 볼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건승하고 축하한다. 두 변호사는 문정동에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면 을에 떠올리는 서초동이 아닌 문정동에 사무실을 내는 것은 개업 변호사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법을 전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한테는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정동 같은 경우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서초동보다는 법률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열리지 않은 이제 새로운 분야의 길을 뭐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일단은 문정동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때? 드디어 개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 정리에 여념이 없는 두 사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을 좀 닫아볼까요? 벽지부터 책상, 책장.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골랐습니다. 막상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업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변호사일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법인 인가 받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등기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진행도 사실 잘 몰랐었고 저희가 변호사지만 사실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부딪혀보고 뭐 누락된 거 다시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시행착오를 좀 겪기도 했고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화룡점정. 변호사 사무실 간판까지 완성됐습니다. 뭔가 가슴 꼬릿꼬릿한 뭉클한 이거를 이름 정하고 로고 정하고 이것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진짜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었는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인증샷을 빼놓을 수 없겠죠? 로펌 대표와 파트너로 다시 시작한 곽호근, 김성민 변호사 두 사람의 변호사 인생 파트 2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업 후 의뢰인이 처음으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업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사무실 괜찮나요? 네, 예, 예. 좋은데요? 이게 개소하고 어쨌든 처음 오시는 정말요? 예. 그렇구나. 의뢰인분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받으시려면 네. 절대 이게 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네. 그때 제가 얘기를 네. 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받으시면 네. 그 사람은 분명 돈을 줄 때 네. 이게 어떠한 명목인지를 특정을 해서 받을 텐데. 그냥 그냥 이제 뭐냐 저희끼리 분쟁 난 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네. 대여해 주신 게 되는 거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른 분들도 사실 걱정이나 우려 같은 거를 아직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고 저희도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실
주변에 돌아보면 새로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개척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재 세태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법조인이 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용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으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더 귀하게 대하고 더 잘 해드리고 실력도 쌓아야지만 이 세태를 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